아예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차량이 전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이 나와서 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들이 수십여 명이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아까 서울광장에서 여기까지 만장행렬과 영정 운구 차량을 따라왔던 시민들에다 오늘 오전부터 이곳 서울역 광장에서 노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을 보기 위해 대기했던 시민들까지 함께 겹치면서 이곳에는 상당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선두 차량, 예. 영정을 앞세운 선두 차량이 보이고 있고요. 바로 뒤에 국화로 장식, 꽃장식이 되어져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치되어 있는 차량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5분 안팎쯤이면 서울역 광장 앞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거리 같은데요. 예, 지금 교차로를 막 통과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정도의 인파가 몰려있고 지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됐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